포인트가 500루피가 쌓였답니다. 진정한 큰 손. 집청사했어? 네, 메이드. 네, 설거지 됐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역할이냐면요. 포터. 짐 들어주는 포터.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메이드 역할입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네요. 저는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기차역으로 조금 걸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예쁘네요. 너무 멀어. 아 너무 오늘 어젯밤부터 너무 개고생을 하고 있어. 저는 저기 위에 보이는 육교를 지나서 넘어왔고요. 5시 20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열차 도착을 했고요. 아까 저기 위에 있던 그 경찰 아저씨가 나 보고 플랫폼 1이라고 그랬거든요. 나 그래서 계속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플랫폼 2였어. 인도 사람들은 몇 번이고 물어봐야 돼요. 들어오네요. 오케이, 이게 내 거다. S2. 후회까지는 아침 10시 반에 도착하게 될 것 같고요. 9분에 거의 도착했고요. 참 여기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네. 옷과 이불을 단단히 챙겨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AC만 타고 다니다가 또 슬리퍼를 타니까 이 핸드폰 위에 먼지가 쌓인 걸 보고 아 역시 뭔가 다르긴 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2차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부터 파악하는 중입니다. 네. 택시를 타고 140 정도면 올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 240 정도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올라를 한번 불러볼게요. 250. 오케이, 그럼 여기서 부르게 되는 경우에 140가 나오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I'm trying to see what happened. Yeah, it's coming with 140. 오케이, 140로 옵니다. 오케이, he's calling. Hello. I'm in the railway station. You're coming? Can you speak English? I'm in the railway station, Pune railway station. Yeah, yeah, I can see your place. You are in the opposite. Wait. Hello? Could you speak to him? वो इधर फ्रंट गेट के पास है आप कहाँ पर हो? इस फ्रंट गेट. Okay, hello. Go to the main gate. Yeah, I'll go to the main gate. Could you tell him I'll go there? Hello. अरे दादा ये तामले तूना आज इतने आवाज़ तूना तामले ले. He's coming here. I'm coming here. Okay. Okay, I'm waiting here. Yeah. Thank you. Okay. 지금 여기 반대편, 여기 역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오겠다고 하시네요.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얼룩숙한 저분은 손님을 놓쳤어. 나를 놓쳤어. 어차피 가격이 안 맞았던 거니까 뭐. 머리는 이해하세요. 지금 머리 얼굴에 묻는 게 싫어가지고 다 뒤로 넘긴 거니까. 예? 자, 오! 야, 베스트 드라이버! 웃었어요. 초반까지 인상이 되게 더러웠는데 그 말은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 고가도로를 만들고 있구나. 푸네도 역시 방갈로르처럼 열심히 뭔가 성장 중인 동네인 것 같아요. 뭄바이에서 10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뭄바이가 굉장히 크레이지 시티로 유명하다고 하면 그 크레이지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쾌적한 생활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저분한 건 뭐 마찬가지라서 어쨌든 그런 동네에요. 제가 가는 곳은 숙소가 아니라 한국에서 알던 누나가 여행 와서 지내고 있는 그 누나의 친구분의 집입니다. 한국인 카우치 서핑이네요. 에듀케이션. 저기 뭘 공사 중이냐. 굉장히 뭐네. 17도라고 써있는데 왜 이렇게 춥지.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울란부다 리버입니다. 스무고멘트랑 찌르네가 심해요. 아이고 쓰레기장. Here? Okay. 왜 날 여기로 오라고 한 거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정화 누나! 여기가 아닌가벼. 아파트 안으로 쭉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뭐가 보여야 쭉 들어오죠? 아파트먼트. That one? That side. Okay. How can I go in? This road. This road? One minute, sir. I can't do anything. This side? Yeah. 100 meters. Yeah. 자. 아 뭐야 자갈길을 가야 돼.
그래 굿모닝 굿모닝. 여러분 아침에는 운동을 해야 돼요. 30kg 정도는 드셔야 운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지. 30kg 정도는 들어야지. 네가 진정한 인간이라면 30kg 정도는 들고 한 10분 정도는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굿모닝. I'm going there. Okay. Can I help you, sir? Yeah. 저기부터 여기까지. What's your name? 작다. 작다. 할인이 다 떨어졌어요. 좋은 아파트에 사시네요. 리버제일 하이츠. 오케이. 자, 도착입니다. 저 신발 저런 거야. 도착을 했고, 지금 열심히 출근 준비하시느라 아버지. 아, 집 되게 완전 깨끗해요, 내가. 진짜. 나집 바랍니다. 이거랑. 그리고 수박에, 어쨌든 김치에 오뎅국 먹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반년 만에 먹어보는, 머리 봐. 밥다운 밥이네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 피닉스의 쇼핑몰에 여기서 벌써 한 7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가셨대요. 엄청 꼼꼼하게 구르고 계세요. 이거 하나에 한 2만원 정도? 이불포 이거를 80만원어치를 샀다고? 그리고 우리 큰 손님께서 또 저에게 스카프를 선사하셨어요. 앞으로 저의 마스코트가 될 스카프입니다. 페빈디아. 페빈디아. 예. 오케이. 페빈디아 샵은 여러 가지 뭐 방향제 같은 거랑 인테리어 소품, 전통 의상, 색상들이 굉장히 좋아요. 신세계네요. 커튼이구나. 발걸레, 발걸레. 화장실 러너? 아. 테이블포. 우리 테이블이 무슨 이거? 2200루피. 2200루피, 약 4만원. 우리나라는 이런 색깔의 조합을 잘 안 쓰죠. 그치. 약간씩 붉은기가 들어가는 이 톤이 있네. 이거 오프랜드 뭐라고요? 아누끼. 아누끼가 예전에 완성도가 높았는데, 아. 이제 새로운 버전은 없고, 그냥 늘 있던 대로. 그래서 다시 파브인데요 왔는데, 역시 아누끼가. 아누끼를 추천합니다. 인도에 와서 패브릭 쇼핑하시는 분들. 좀 더 비싸요. 좀 더 비싸다. 오셨다. 뭐 샀는데? 또 새로운 큰 손님이 오셨습니다. 실세. 쇼핑은 계속된다. 쇼핑은 끝나지 않는다. 돌고. 크죠? 5개나 되나? 아, 쟁반. 코팅되어 있는 거 봐. 절대 끝나지 않는 쇼핑. 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색깔 파란색 잘 들어갔다. 이게 뭐 할래?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3만원? 2만 8천원? 아니야. 아, 얘 심하네. 그 꼼꼼한 쇼핑. 네. 아, 그러네. 그때. 끝난 거 봤어. 이때 안 끝났어. 역시 안 끝났어. 실세님께서 종결 지은 끝. 저기에 막 붙여있을 수 있어. 이걸 다 보다가 어떻게 거덜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3분도 안 보고 나갈 곳 있는데. 와, 여기서 이야기를 만드시네요. 포인트가 500루피가 쌓였답니다. 진정한 큰 손. 봉다리도 이뻐요. 15만원이지. 세이블 인디아. 이쪽에서? 네, 메이드. 네, 설거지도 했어요. 오케이. 오, 여기 크네. 이 동네 자체 좀 큰 동네 같죠? 양쪽은 다 통화중이네요. 저는 여기서 무슨 역할이냐면요. 포터. 짐 들어주는 포터.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메이드 역할입니다. 여기는 아운드라는 한국 사람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저기 우린 K라는 한국 식당을 갈 겁니다. 멋진 누님들 만나가지고 횡재하네요. 이게 제육덮밥이고요. 이게 깐풍기인데요. 진짜 굉장히 맛있네요. 아, 진짜. 오늘도 역시 우아하게 인도 관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게 넘버 48. 가게 넘버 48. 약간 이름 같은데. 알리. 네. 오케이. 이거 선물. 아, 안 돼요. 야, 선물. 누나 살 것 같아요, 보다? 안 살 것 같죠? 돈 없어. 이거 선물. 아니, 모닝타임. Good luck. Sure. It's a gift. For me, this is trash. Oh. Yeah. Thank you very much.